결승전을 진행을 해봐야 되잖아요. 좋습니다. 예선전을 잠깐 봤잖아요. 우리 네. 탁신, 네. 탁신 동혁 씨. 네. 어떠셨어요? 아,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. 탁구는 흐름이다. 탁구는 흐름이다.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팀이 이겼지만 네네. 아마 바비언과 제 조합은 그냥 못 이길 겁니다. 그 흐름조차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. 네. 흐름도 되지 않겠다. 네. 네. 형님팀 생각은 어떠세요? 이걸로 쳤으면 좋겠네요. 이게 흐름이 있다 생각해요? 안에 보면 흐름이 있어요. 물의 흐름 잘 보세요. 일단 기싸움이 일단 장난이 아닌데 네. 그럼 일단 결승전이 앞서서 다시 라켓을 좀 뽑아볼까요? 좋습니다. 자, 번호 골라주세요. 자, 고르겠습니다. 네, 네. 골라주시죠. 바로 행운의 7번. 자, 일단은 1, 8, 8 7, 6. 7, 6. 1, 8, 7, 6. 이게 뭐라고 떨리냐. 이거 진짜. 자, 그럼 번호판을 뒤집어 주세요. 뭐야? 뭐야? 나무 죽어! 나무 죽어! 나무 죽어! 나무 죽어! 나무 죽어! 나 빛이야! 나무 죽어? 뒤집어 주세요! 뭐야? 뭐야! 야, 이거 말도 안 돼! 이거 말도 안 돼! 야, 뭐야! 이거 뭐야! 야, 이거 뭐야! 어떻게 똑같은 거야? 황태포야? 진짜 이거?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어떻게 아니죠? 설마! 야, 소형 프라이팬도 있어! 뭐야, 냄비 뚜껑! 어이씨! 다 좋은 거였는데! 똑같은 것도 뽑았어! 와, 이거 말도 안 돼! 각본 없는 드라마다, 야, 진짜. 대박인데? 야, 이 정도면.